우상조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상조끼는 뭐냐면 우에서 휘법을 쓰는 건데 경기 중에 공이 라인 앞으로 떨어질 때 저 엣지 쪽 있죠? 모서리 쪽으로 그랬을 때 내가 공법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후려주는 겁니다. 이렇게 우에서 후리는데 발을 이용해서 후려라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우상조끼가 됩니다. 우상조끼. 우상공타는 같은 말로 이제 오른손으로 이리로 왔을 때 저쪽 모서리로 왔을 때 이때 왼발을 이용해서 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때 오른발로 쳐도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오른발로 쳐서 본인이 이기면 좋은데 만약에 본인이 못 이겼을 경우에 일로 공이 오거든요. 그러면 못 쫓아갑니다. 그럼 집니다. 그래서 반드시 족자가 들어가는 그 휘법을 할 때에는 발을 반 나눠서 따로따로 써줄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우상조끼는 이쪽 끝으로 갔을 때 우상조끼 써주고 공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왼쪽 발을 이용해서 우상조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